이 병자는 어째 나이가 없느냐? 허리에 의혈이 뭉친 병자라고 적혀있다.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금년에 진갑을 넘기는 환자로 걸음을 쥐고 개울을 건너다 넘어져 허리에 어혈이 뭉쳤다 했습니다. 의원이 하루에 한 삽만 대하더냐? 다음부터는 낱낱이 적어놓도록 하거라. 병자에게 나이를 빠뜨린 건 처방전일 수 없어. 이건 소갈병자가 아니냐? 예. 팔미원의 오미절. 이 약은 네가 지어주었느냐? 집안에 약재가 없어 처방만 일러주었습니다. 소갈병자의 오줌은 달다. 그 이유를 아느냐? 내용도 모르면서 처방을 내렸단 말이냐? 소갈병자의 오줌이 탄 이유를 아느냐 모르냐? 대답을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못 하는 것이냐? 소갈병자의 오줌이 단 것은 신이 허한 까닭입니다. 신이 허한 것과 오줌이 단 것이 무슨 상관이야? 사람 입속에 들어간 음식은 윗속에 들어가면 모두 단맛으로 변하는데 그것이 방광으로 내려가면은 요와 신의 기가 성해져 그 더운 기운은 정기로 변하여 골수로 들어가고 남은 기운은 기름이 되며 그 기름의 알자들은 피와 살로 보태지고 나머지는 오줌이 됩니다. 오줌빛이 누런 것은 피의 나머지이기 때문인데 만일 요와 신이 허하고 냉하면은 처음부터 음식을 쪄내지 못하여 곡시의 단맛이 그대로 오줌에 섞여 내리게 됩니다. 하여 소갈병자의 오줌이 달고 음식을 취하여 영양을 거르지 못하니 병자는 날로 살이 마르게 됩니다. 소갈병자와 각기병자는 그 병의 원인이 같으나 증세는 다르다. 소갈병과 각기병의 차이를 아느냐? 각기병 또한 소갈과 같이 신이 허하여 생긴 병이나 각기는 2, 3월에 시발해 5, 6월에 성하고 7, 8월에 쇠한데 소갈은 7, 8월에 시발해 12월에 성하며 2, 3월에 쇠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윤. 각기는 굳어지는 병이요 소갈은 허물어지는 병으로 봄, 여름에 양기가 상승하여 굳어지는 병이 바람에는 풀어지는 병이 낫고 가을, 겨울에는 양기가 떨어지는 탓에 풀어지는 병이 바람에는 굳어지는 병이 낫습니다. 소갈병엔 반드시 삼가해야 할 금기가 있다. 그것도 일러주었느냐? 예. 술을 마시지 말고 힘든 일과 색을 삼가하고 짠 음식을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거기에 기름진 음식을 삼가고 방초와 석약을 먹여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묻겠다. 소갈병은 그 증세에 따라 수십 종의 약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팔면에 오미자를 처방했느냐? 병자의 생활이 궁금해 보여 구하기 쉬운 싼 약재를 권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제법 노심초사하는 흔적이 보인다. 내일부터는 이 아이가 약재 창고를 맡게 하라.